네, 인요한 재고님의 간절한 부탁이 널리 좀 퍼져나가기를 바라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광노현 전 교육감에서부터 시작된 유구한 민주당의 방탄동맹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방탄동맹에서 빠져야 할 사람이 꼭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은 당선되어도 당적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당선되면 당적을 이탈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보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에서 전 세계 의회 가운데에서 의장의 당적 이탈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의회가 되겠습니다. 미국의회나 이런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국의회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영국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의 강한 중립적 사회자로서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대신 의장은 정치인들이 밥 먹는 자리에도 가지 않습니다. 혹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까 봐 의장이 그렇게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적시된 전직 대통령의 집을 방문하고 검찰에 대해서 검찰의 모습을 우려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의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정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국법법 위반자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올리자 서브를 정설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규범을 지키고 자제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다 가져가는데 앞장서서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회의장은 의원들로부터 인사받는 자리가 아니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